자, 포더킹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계속하기 하면 이어서 가나 보네요.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끝났었군요. 우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맵의 최종 목적은 여기입니다. 이 동상 봉우리에 가는 건데, 숫자가 10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10레벨에 깰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고, 10레벨 정도의 적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 플레이어 레벨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제 레벨입니다. 전 7레벨이고요. 이제 레벨업을 해서 저걸 진행하면 되는데, 그 전에 서브퀘스트에 무기고가 있습니다. 이 무기고에서 무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 무기고의 열쇠를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이제 얼음성지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가 있죠. 이 얼음성지 열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면서 적들을 쓰러뜨리면서 레벨업도 하면서 얼음성지에서 열쇠를 가지고 무기고에 가서 무기를 가지고 또 레벨업을 하면서 10레벨짜리 맵을 깨서 클리어를 할까 합니다. 진행하죠. 해골 마법사 잡으러 가죠. 그렇지. 젖으면 어떻게 돼? 아, 면역이 사라지는구나, 젖으면은. 아! 배만 깨지 마! 오! 노진이 죽을 뻔했어요. 첫 전투에서. 텐트 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텐트 하나 쓴거 아깝긴 한데, 일단 배를 고치러 갑니다. 전투를 아예 안 해야겠다. 괜히 배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녀석이랑 싸워야지, 싸우더라도. 쟤한테 가볼까? 왜 이렇게 약해요? 한 마리도 셉니다. 더 쉬어야겠다. 아, 이건 싸울만 하지. 됐다. 서비스였나? 배수리. 여기가 6레벨이죠? 도발을 8로 만든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아, 뭐야. 30만밖에 안 해? 신봉자가 깨어났대요. 검은 구름이 모든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가리는 거네. 그럼 좀 무시해도 되겠네.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네요. 관통 한 번만 하자. 그렇지. 자, 도바 레벨업. 아, 좋습니다. 8레벨. 레벨을 좀 넉넉하게 올려서 가겠습니다. 아, 커틀러스 재능이구나. 아, 나 힘인 줄 알았어요. 네, 장난치지 말고. 전에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거 당해서 그런 거였나? 자, 스컬지 앞으로 왔는데 눈동굴이 있네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야영 캠프를 피고 가야겠죠. 야영 가방을. 자, 어둠의 사원 공격합니다. 스커지와 싸우기. 이름은 안 나오네요. 신봉자. 빛이 너희 눈을 가렸지만 이리와. 내가 어둠으로 모든 것을 밝혀주지. 어? 내성이 하나도 없네? 체력이 엄청만. 아, 뭐야! 아, 선 넘네? 강한데? 일단은 공격을 하겠습니다. 아! 어우, 잘 찌른다. 어우. 그렇지. 공인. 100원. 오, 회피 8에 거리 재기 하나랑 최대 집중력이랑 파티 쇼크 면역 있네요. 너무 좋다. 이거 마술 모자 대신 가는 게 낫겠죠? 자, 이번에 눈동굴로 가겠습니다. 5레벨짜리 동굴. 인지네? 빛나는 구슬로 파괴.
아, 지금 포도 빼고는 명중률이 다 낮군요. 내 아이템을 너무 막 맞췄나 보다. 어? 고블린 상인! 재집 중. 암살자의 활. 흰무기 없어요? 아, 여깄다, 여깄다. 흰무기가 있긴 한데. 어? 잠깐만, 이건 뭐야? 1번도는 뭐야? 이거 재능 무기구나. 아, 재능 무기면은, 루트 대신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물리 데미지고, 골드코페이가 없으니까, 거울 방패라는 게 있습니다. 데미지 반사랑 도발이 있고요. 저는 철제 닷을 사서 줘야겠죠, 아무래도? 자, 이제 갑니다. 수염도 하나씩 샀습니다. 자, 어디 보자. 스매시. 어, 이거 범위 공격인데 데미지가 같네요? 좋다, 되게. 이걸로 갑니다. 완벽해요. 젖음도 걸리네. 젖음이 내성 무효일 겁니다. 자, 처리. 어, 이거 아픈데? 갑니다. 아, 명중률도 똑같네? 지금 보니까. 아! 그치. 어? 이거 승천하겠는데? 3힐 가나요? 아, 아깝다. 아, 회복을 너무 많이 썼다, 근데. 자, 보상 상자. 어, 무기 상인이다. 화려한 템프라. 시미터. 커틀러스. 아, 어떻게 시미터랑 커틀러스를 헷갈린 건가, 저번에? 어찌됐건. 아닌데? 시미터는 왠지 처음 본것 같은데? 어찌됐건 커틀러스를 산 거는 패착이었고요. 번기루트도 괜찮아 보이네요. 번기루트에 관통이 있네. 아, 너 작살이 데미지 굉장히 낮구나. 저 철제 닷은 좋은 것 같고, 용의 활이랑 번기루트를 사야겠습니다. 자, 용의 활이랑 번기루트를 사겠습니다. 루트는 그렇다 쳐도 활은 좀 쓰고 싶지 않은데, 장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요. 구입 및 착용, 번기루트 사서 주는 걸로. 자, 이제 진짜로 얼음 성지 가야겠네요. 성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노즈니 빼고 다 팔렙이네요. 들어가죠? 오, 레벨업 했어. 자, 이번 적은 6레벨. 새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집중 공격. 아, 이건 데미지가 올라가는 거네요. 이거는 뭐 초기화 시키는 거. 이건 턴을 미는 걸 겁니다, 초기화가. 회피 증가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네 개를 꼭 써야 될까요? 세 개만 돼도. 그렇지. 자, 이번에 새로 산 기타. 어우, 기타가 멋있죠? 번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네요. 쇼크 저항무시 붙어 있습니다. 쇼크가 이제 동전 하나. 이제 이걸 하나 못 쓰게 하는 거고요. 저항무시면 이제 저항이 높아도 무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법 저항 증가랑 공격력 증가가 있군요. 그냥 써야겠네요. 둘이 때리니까 얘로 가야겠다. 아! 자, 보내줍니다. 아, 너무 잘 때린다. 이게 정상적인 2레벨 차이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맞은 게 없네요. 그렇지! 잡았습니다. 홀드샷! 좋아요. 열어. 어, 뭐 방금 열쇠 먹었는데 무이고 열쇠인가 보다. 스크롤 획득, 모자 획득, 단연초 획득. 네가 사용하세요. 좋아요. 저 섹서벌 가서 쉬고 싶은데 절로 가죠. 됐다. 어, 생명의 성소가 나타났대요.
재생량과 체력량. 와, 풀피! 리스, 휴식. 끝! 자, 얼음 성지로 출발하려 그랬는데. 오, 최대 집중력 올라갔다. 너무 좋고요. 잡았습니다. 질러버려? 한 방에 잡기 위해서? 미쳤어! 48% 다섯 번! 물론 이제 동생이 도와주긴 했지만. 자, 잡아줍니다. 아, 이거였군요. 아까 얻었던 게 고대 무기고 열쇠라고 합니다. 그 열쇠를 찾다니 잘 됐네. 내 주머니를 전부 뒤져봤지만 네가 선수를 칠 것 같군. 전리품을 즐겨. 떨고 있는 숲에 있는 무기고로 가기. 드디어 무기고로 갑니다. 빰빰. 열쇠를 찾았구나. 보상으로 안에서 뭐든지 가져가. 고대의 검. 대박인데? 다시랑 데미지 차이 크게 안 나죠? 획득. 고대의 활. 오, 이거 한 칸이네? 활이 좀 칸이 한 4개 정도 되잖아요. 관통도 있고요. 추가 공격력도 있어요. 장착하고요. 어, 데미지는 더 낫네 오히려. 아, 공중 데미지. 어, 고대 지팡. 아, 나 재능 특화인데 뭐 더 주겠죠? 뮤트. 그렇지. 골드 고백 20%. 아, 좋다. 아, 그럼 뭐하지? 멜로디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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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